루마니아. 각국 정상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올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대한민국 측에 감사드립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선정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에 대해 성찰할 적절한 시기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는 반복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들에게 민주주의는 역동적이고 실질적인 실천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러한 경험에 참여하기로 선택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리더인 우리들의 몫입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지난 정상회의 이후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루마니아는 여러 위기를 해결하면서 모든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발발로 이웃 국가들과 유럽은 이 불법적인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된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2022년 2월 말 이후 7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으며 이 중 250만 명 이상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직접 지원 또는 파트너의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는 루마니아의 최우선 과제이며 현 단계에서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새로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시에 루마니아는 아동 권리, 특히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처한 아동을 돕고 모두를 위한 동등한 기회를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민주주의는 투표 그 이상이며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시민 참여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본 정상회의는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청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이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주인의식을 부여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